신나는 동화 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불씨 지킨 새색시. 성냥이 없던 옛날에는 불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불씨를 아주 소중히 여겼죠. 그런데 어느 마을에 불씨를 한 번도 꺼뜨리지 않고 고스란히 지켜온 집이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또 그 할아버지 때부터 말이죠. 칠대나 불씨를 이어온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에 칭찬이 자자했어요. 시간이 흘러 이 집에 새색씨가 시집을 왔습니다. 새색씨는 시집 온 지 사흘째 되는 날부터 부엌 살림을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불씨 지키는 일도 이어받았어요. 불씨를 지키는 일은 그 집 며느리 몫이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새색씨는 이글이글 타는 아궁이 인걸불을 불씨 항아리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 재를 다독다독 덮었죠. 그래야 불씨가 안 죽고 오래 살거든요. 이튿날 아침 일찍 새색씨가 일어나 부엌에 내려가 보니 불씨 항아리에 담은 불씨가 꺼져 있지 않겠어요. 아이고, 이를 어째! 새색씨는 그만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대대로 살려오던 불씨를 꺼뜨렸으니 큰일 났지 뭐예요. 아이고, 며느리 잘못 들여 불이 죽었구나. 이제 우리 집안도 망했네. 시어머니가 땅을 치면서 울어대니 시아버지가 나서서 말렸습니다. 불씨가 죽었다고 설마 집안이 망하기까지야 할까? 시아버지는 부싯돌로 불을 쳐서 며느리한테 새 불씨를 넘겨주었어요. 그날 저녁 새색씨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불씨 항아리에다가 불씨를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재도 어제보다 더 두껍게 덮었어요.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불씨를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했죠.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보니 이런, 불씨가 또 죽어 있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불씨를 꺼트려 놓았으니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어머니는 길길이 뛰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우리 집안 며느리 노릇을 알 수가 없겠구나. 썩 네 집으로 돌아가거라. 아버님, 어머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새색씨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어요. 이번에도 마음씨 좋은 시아버지 덕에 쫓겨나는 것은 겨우 면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새 불씨를 넘겨주면서 며느리를 타일렀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거라. 새색씨는 하루 내내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누군가 일부러 불을 꺼뜨린 것 같았죠. 그래서 불씨 항아리에 불씨를 묻어놓고는 부엌 한 구석에 숨어서 밤새껏 지켜보기로 했어요. 새벽이 되도록 아무 일도 없자 새색씨는 그만 설피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뭔가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이면서 들어왔어요. 그 소리에 새색씨는 정신이 번쩍 났어요. 옳거니 이놈이 불을 죽였구나. 새색씨가 가만히 살펴보니 새파란 옷을 입은 조그만 여자애였습니다. 여자아이는 불씨 항아리 앞에 다가가서 치마를 발랑 들더니 글쎄 오줌을 싸는 거예요. 새색씨는 몰래 다가가 여자의 치맛자락에다가 명주실을 꿰었어요. 날이 밝으면
어느 집에인지 찾아가 홍구멍내 주려고 말이죠. 불씨가 다 죽인 것을 본 여자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날이 밝자 새색씨는 간밤에 일어난 일을 시아버지한테 일러 바쳤어요. 며느리 이야기를 들은 시아버지는 식구들을 데리고 명주실이 늘어진 대로 졸졸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따라가 보니 마을을 벗어나 깊은 산속으로 접어들었어요. 그렇게 또 한참을 가니 커다란 바위가 앞을 턱 가로막았죠. 그리고 명주실이 까마득히 높은 바위 꼭대기까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식구들은 서로 밀고 당기면서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보니 바위 틈에 풀무더기가 있는데 풀잎 하나에 명주실이 메어 있지 않겠어요. 이게 뭐지? 시아버지는 얼른 그 풀 밑을 파보았습니다. 캐내고 보니 아주 오래 묵은 산삼이었어요. 그곳은 온통 산삼밭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색신의 집은 산삼을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비단도 샀죠. 산신령님이 칠대를 내려오면서 불씨를 지켜온 정성을 갸륵하게 여겨 큰 상을 내려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불씨 꺼트린 새색신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신랑이랑 시부모님이랑 오래오래 화목하게 잘 살았답니다. 불씨도 잘 지키면서 말이죠. 거위와 진주. 서산 마루에 노을이 불그레 물들고 있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집 신세를 져야겠구나. 덩그렇게 큰 기와집 대문 앞에 옷차림이 초라한 젊은 나그네가 서 있었어요. 이리 오너라! 나그네는 큰 소리로 하인을 불렀죠. 대문이 삐걱 열리며 주인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욕심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얼굴이었어요. 주인어른, 하룻밤 쉬어가게 해주십시오. 나그네는 주인에게 사정을 하였습니다. 주인이 나그네를 찬찬히 훑어보았어요. 옷차림새가 꾀죄죄한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죠. 미안하지만 빈방이 없소이다. 다른 곳을 알아보시구려. 주인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대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빈방이 없으면 저마미치라도 좋으니 제발 쉬어가게 해주십시오. 나그네가 다시 한번 사정을 하자 주인은 처마 밑에서라도 자고 가게 해달라는 부탁까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마 밑이라도 괜찮다면 좋을 대로 하시구려. 나그네는 한쪽 기둥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괴나리 보침을 풀어놓고 비스듬히 기대었습니다. 그래. 밤이슬을 맞지 않고 잠잘 수 있는 것만 해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나그네는 혼자 중얼거리며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먼 길을 걸어온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들어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어요. 바로 그때였죠. 꽉 꽉. 거위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그네는 감았던 눈을 떴어요. 큼직한 거위 한 마리가 뒤뜰 쪽에서 뒤뚱거리며 돌아 나오고 있었습니다. 거위는 나그네가 쉬고 있는 곳을 향해 오다가
갑자기 멈추어 섰어요. 어? 왜 저러지? 나그네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위는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큼직한 구슬 하나가 떨어져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어? 누군가 떨어뜨린 모양이로구나. 나그네는 그 구슬을 주워서 주인에게 갖다 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벌떡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어요. 그런데 그만 거위가 그 구슬을 삼켜버리고 말았죠. 아이고 이런! 나그네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 돌아와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방문이 활짝 열리더니 주인이 달려나왔죠. 그리고는 집안의 모든 하인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어요. 내 진주 구슬이 감쪽같이 사라졌어. 누가 가져갔는지 어서 말하여라. 주인의 서슬에 하인들은 서로 눈치만 살폈습니다. 샌네들은 모르는 일입니다요. 혹시 저 나그네가? 그중 한 하인이 나그네를 가리켰어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나그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희 놈, 처음부터 네 놈이 수상쩍었어. 내 구슬을 당장 내놓아라. 나그네는 졸지에 도둑으로 몰렸어요. 주인어른 진정하십시오. 하룻밤을 쉬고 가게 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너희놈, 말로 해서는 안 될 놈이로구나. 이 은혜도 모르는 놈 같으니라고. 주인은 하인을 시켜 나그네를 곳간의 기둥에 꽁꽁 묶어버렸어요. 아, 이걸 어쩌나. 사실대로 거위가 삼켰다고 말해야겠구나. 나그네는 자신이 도둑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나그네는 말을 하려다 말고 입을 꾹 다물어 버렸죠. 끝내 말하지 않는구만. 날이 밝으면 강가에 끌고 갈 테다. 그때도 버티는지 어디 두고 보자. 나그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주인의 얼굴이 퉁퉁 부어올랐어요. 그러다가 퇴 침을 뱉고는 밖으로 나갔죠. 저 주인어른! 나그네는 밖으로 나가는 주인을 불렀습니다. 그럼 그래야지. 주인은 나그네가 사실을 말할 줄 알고 얼른 곳간으로 다시 들어섰습니다. 주인은 네 놈이 별 수 있겠느냐는 듯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죠. 저 사실은 한 가지 부탁드릴 일이 있어 주인 어른을 불렀습니다. 뭐라? 부탁이라고? 주인은 나그네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알았다는 듯이 빙그레 웃었어요. 그래, 말해보아라. 관가에는 알리지 않을 테니. 주인어른, 저의 부탁은 저 거위를 함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구슬을 훔치더니 이젠 거위까지 잡아먹겠단 말이냐? 바라는 말이 나오지 않자 주인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이렇게 묶여있는데 어찌 거위를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맞는 말이다만. 그런데 거위는 왜 옆에 두라는 것이냐? 나그네는 내일 아침이면 까닭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주인은 다른 기둥에다 거위를 묶어놓게 했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 굵은 자물통으로 곳간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나그네는 꽁꽁 묶인 채 곳간에서 거위와 함께 보내게 되었어요. 아, 내가 왜 이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지? 나그네는 글을 많이 읽은 선비였습니다. 나라에서 과거 시험이 있어 한양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죠. 집안 형편이 가난하여 주막집을 찾지 않았다가 이런 봉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나그네의 몸은 피가 통하지 않아 욱신욱신 쓰라렸어요. 그래,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나그네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어느덧 날이 환히 밝았어요. 설마 도망치지는 않았겠지? 주인은 부어터진 얼굴로 곳간문을 활짝 열고 안으로 들어섰죠. 네, 이놈! 도망치지는 않았구나! 간과로 가겠느냐, 아니면 사실대로 말할 테냐? 나그네는 턱으로 거위가 있는 쪽을 가리켰어요. 주인이 그쪽을 바라보니 밤새 잔뜩 싸놓은 거위의 똥이 있었죠. 주인은 역겨운 냄새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거위 똥 속에 무언가 반짝거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주인은 거위 똥 속에서 진주를 찾아냈죠. 자기가 흘린 진주를 거위가 집어삼킨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주인은 얼른 나그네를 묶은 밧줄을 풀어주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나으리, 소인이 훌륭한 분을 몰라 뵙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인의 말투가 어느덧 내 이놈에서 나으리로 또 훌륭한 분으로 바뀌었죠. 주인은 부끄러워 차마 고개를 들고 나그네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주인어른, 이제 되었으니 그만 일어서십시오. 소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까? 주인은 젊은 나그네의 너그러운 마음씨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용서라니요. 인사를 할 사람은 주인어른이 아니라 바로 저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주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나그네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주인어른 덕분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지요. 주인은 빈 방을 두고도 한대잠을 자게 한 자신의 행동이 몹시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하나 더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나으리께서는 거위가 진주를 삼킨 줄을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왜 진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인의 물음에 나그네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어요. 주인어른, 만약 어제 제가 말했으면 저 거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야, 거위배를 갈랐겠지요. 그러면 저 때문에 귀한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주인은 그제서야 나그네의 깊은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주인은 맛있는 술과 음식을 차려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저분은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거야. 주인과 하인들은 길을 떠나는 나그네를 배웅하며 이런 생각을 했죠. 나그네는 그 길로 한양에 올라가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고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바로 이 나그네가 세종대왕 때의 유명한 학자 윤회랍니다.
윤회는 뒷날 예문관 대제학이라는 높은 벼슬을 지내게 되었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였어요. 그가 지은 봉황새의 노래는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답니다. 설시녀. 옛날 신라 설아벌 근처에 윤리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홀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변변치 못한 가문의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지만 얼굴이 아름답고 몸가짐과 마음가짐도 늘 반듯했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아가씨를 칭찬했어요. 설씨 영감네 딸은 참 착하기도 하지. 게다가 홀아버지를 얼마나 정성껏 모시는지 저런 효녀도 없을 거예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마을 청년들도 모두 마음속으로 설씨 아가씨를 좋아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워서 누구 하나 말을 걸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설씨 아가씨에게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국경을 지키러 갈 차례가 되었거든요. 효성이 지극한 아가씨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늙고 병든 아버지를 차마 멀고 위험한 곳으로 떠나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 어떻게 하지? 내가 남자라면 대신 군대에 갈 텐데.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아가씨는 밤낮으로 속만 태우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도 아가씨의 딱한 사정을 알고 안타까워했지만 선뜻 나서서 도와주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이웃마을 사량부에 가실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실은 가난했지만 자신이 뜻하는 것을 이루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가실은 오래전부터 설씨 아가씨를 남몰래 사모하고 있었죠. 아,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장가될 수 있다면. 그렇지만 마을의 다른 젊은이들처럼 아가씨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채 애만 태우고 있었어요. 하루는 가실이 이웃마을 윤리에 왔다가 우연히 마을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게, 얘기 들었나? 설씨 영감이 군대에 갈 순번이라는구먼. 그러게 말일세. 그 사람 몸도 성치 않다던데 참 딱한 일이야. 영감을 끔찍히 위하는 그 딸은 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겠나. 가실은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혼자 슬퍼하고 있을 아가씨 얼굴이 떠올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실은 아가씨의 걱정을 덜어줘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하, 어떻게 하면 아가씨를 도울 수 있을까? 그래, 아가씨의 아버지 대신 내가 군대 가면 되겠구나. 가실은 곧바로 설씨 아가씨의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사량부에 사는 가실이라고 합니다. 소문을 듣고 아가씨를 돕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가실은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웠지만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어요. 보잘것없고 평범한 사람이지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아가씨 아버님 대신 군대에 가겠습니다.
설씨 아가씨는 깜짝 놀랐어요. 꿈만 같은 이야기였지만 가실의 진지한 얼굴을 보니 믿음이 갔어요. 아가씨는 듬직한 가실에게 마음이 끌렸답니다. 설씨 아가씨는 기뻐하며 아버지에게 가실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가실을 방으로 불렀어요. 자네가 이 늙은이를 대신해서 군대에 가겠다고 하니 기쁘기도 하지만 미안한 마음이 더 크다네. 그 은혜를 어찌다 갚을 수 있겠는가? 자네만 좋다면 내 딸아이를 아내로 맞아주게. 가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리따운 설씨 아가씨와 혼이 나는 것은 꿈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따님을요? 제게 너무 과분한 일입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가실은 너무나 기뻐하며 두 번 절을 했습니다. 가실은 군대에 가기 전에 혼인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가씨에게 혼인할 날짜를 물었죠. 그러자 생각이 깊은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혼인은 사람의 일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인데 어떻게 갑자기 치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저는 당신에게 마음을 허락했으니 이는 죽어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대에서 돌아오시면 그때 좋은 날을 잡아 혼인을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듣고 보니 아가씨의 말이 옳았습니다. 가실은 고개를 끄덕였죠. 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아가씨 뜻에 따르죠. 가실은 곧 국경으로 떠날 채비를 했어요. 그때 설씨 아가씨가 어디에선가 거울을 가져왔죠. 아가씨는 거울을 반으로 쪼개어 한쪽은 자기가 갖고 다른 한쪽은 거실에게 주었습니다. 이 거울을 잘 간직하십시오. 뒷날 다시 만나 맞추게 될 테니까요. 이 거울만 있으면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가씨는 이별의 슬픔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떠나기 전 가실은 자기가 기르던 말을 아가씨에게 주었습니다. 국경까지는 걸어서 갈 것이고 떠난 후에 길러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죠. 아주 훌륭한 말이니 언젠가 반드시 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가씨가 맡아서 길러주십시오. 네, 부디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십시오. 무사히 돌아올 테니 아무 걱정 말아요. 가실은 눈물을 글썽이는 설씨 아가씨를 뒤로 한 채 먼 길을 떠났습니다. 국경에서의 생활은 고달프기 그지없었어요. 군사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며 적과 싸워야 했죠. 더구나 크고 작은 전쟁이 쉴 새 없이 벌어지자 나라에서는 군사들을 다른 사람으로 교대해 주지도 못했답니다. 가실이 아가씨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버틴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계속 흘러만 갔죠. 한편 설씨 아가씨는 가실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3년이 지나고 6년이 다 되도록 아무 소식도 들을 수가 없었죠. 아가씨는 가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까 봐 늘 조마조마했습니다.
아버지도 시집갈 나이를 넘긴 딸을 보며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아버지는 고민 끝에 마음을 굳히고 딸을 불렀습니다. 얘야, 그 젊은이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구나. 처음에 3년을 예정하고 군대에 갔는데 이미 그 기한을 훨씬 넘겼으니 너도 네 본분을 다한 것이다. 더 나이 들기 전에 다른 데로 시집을 가거라. 아버지, 그 사람은 아버지 대신 군대에 갔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그 사람과 혼인을 약속했죠. 그 사람은 이 약속을 믿고 여러 해 동안 춥고 배고픈 상황을 견디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경에서 적들과 마주하고 있으니 입 벌린 호랑이 앞에 있는 것 같아서 물리지나 않을까 늘 걱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 믿음을 저버리고 약속을 깨뜨릴 수 있겠어요? 그것은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 뜻을 따를 수 없으니 더 이상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가씨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지만 그 말을 따를 수는 없었어요. 날이 갈수록 아버지는 걱정만 쌓여갔습니다. 자기는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데 딸이 시집을 가지 않으니 한숨이 절로 나왔죠. 가실이 고맙기는 했지만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 딸을 시집 보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래서 아가씨 모르게 같은 마을에 사는 한 남자와 혼인을 약속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혼인날을 정해 마침내 그 남자를 맞아들이게 되었죠.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아가씨는 몰래 달아나려 했지만 늙은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 미처 떠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가씨는 마구간에 가서 가실이 남겨두고 간 말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죠. 설씨 아가씨 집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로 시끌벅적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바짝 마르고 차림새가 남루한 남자가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구걸하러 온 거지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 초라한 남자는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다 마구간에서 울고 있는 아가씨를 발견하곤 재빨리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아가씨, 저예요. 가실입니다. 6년 전 아가씨와 혼인을 약속한 사람이라고요. 그러고는 품속에서 거울 한쪽을 꺼냈어요. 깜짝 놀란 아가씨는 거울을 받아들고 자기가 간직하고 있던 거울을 꺼내 맞춰 보았죠. 거울은 빈틈없이 꼭 들어맞았답니다. 아가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자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힘든 생활로 얼굴이 많이 상하기는 했지만 가실이 틀림없었습니다. 가실과 아가씨는 너무 기쁜 나머지 서로 부둥켜 안고 흐느껴 울기만 했습니다. 울음소리에 놀라 달려온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그 남자가 가실이라는 사실을 알고 모두들 뛸 듯이 기뻐했죠.
아버지와 집안 사람들도 더없이 기뻐하며 무사히 돌아온 가시를 진심으로 반갑게 맞이했답니다. 가실과 설씨 아가씨는 마침내 좋은 날을 잡아 혼례를 치렀습니다. 두 사람은 그 뒤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꼬부랑 할아버지와 요술 동전. 꼬불꼬불 산골에 꼬부랑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꼬리가 뱅글뱅글 말려 올라갔다고 해서 뱅글이라고 부르는 고양이도 함께 살았죠. 꼬부랑 할머니는 옷감을 짜고 꼬부랑 할아버지는 땔감을 모아 팔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느 날 꼬부랑 할아버지는 오르락 내리락 길을 따라 장으로 갔어요. 옷감 사세요. 땔감 사세요. 그날 따라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스르르 잠이 들었던 할아버지는 쌀쌀한 바람이 휙 불자 눈을 떴어요. 꼬불꼬불 산 위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벌써 다 팔았어야 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안 팔릴까? 할아버지는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향했죠. 이제 고개만 넘으면 집이로구먼. 꼬부랑 할아버지는 잠시 쉬어가려다가 원숭이에게 총을 겨눈 사냥꾼을 보게 되었어요. 엄마 원숭이는 아기 원숭이들을 돌보느라 위험하다는 것을 몰랐죠. 어이쿠, 큰일 났구나. 꼬부랑 할아버지는 재빨리 달려갔어요. 이보시게, 그만두게. 탕! 날카로운 총소리가 났죠. 하지만 꼬부랑 할아버지가 사냥꾼의 팔을 붙잡는 바람에 총알은 빗나갔답니다. 원숭이 가족은 놀라서 후다닥 달아났어요. 원숭이를 놓친 사냥꾼은 화를 냈죠. 아니, 할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아기 원숭이들이 가여워서 그랬다네. 미안하네. 대신 옷감과 땔감을 주겠네. 사냥꾼은 겨우 화를 풀고 산을 내려갔어요. 꼬부랑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원숭이를 구해준 이야기를 했죠. 아이고, 잘했구려, 잘했어. 마음 착한 꼬부랑 할머니는 손뼉을 치며 기뻐했어요. 뱅그리도 덩달아서 폴짝폴짝 뛰며 기뻐했답니다. 며칠 뒤 꼬부랑 할아버지는 땔감을 구하러 꼬불꼬불 산으로 갔어요. 한참 나무를 하다 보니 목이 말랐죠. 꼬부랑 할아버지는 물을 먹으려고 뾰족뾰족 골짜기로 내려갔어요. 어이구! 꼬부랑 할아버지는 발을 헛디뎌서 그만 뾰족뾰족 골짜기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갔답니다. 꼬부랑 할아버지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뾰족뾰족 골짜기에 원숭이떼가 나타났어요. 원숭이들은 정성껏 약초를 발라주었죠. 조금 뒤 꼬부랑 할아버지가 정신을 차렸어요. 너희가 나를 구해주었구나. 꼬부랑 할아버지는 원숭이들의 손을 콕 잡았답니다.
꼬부랑 할아버지는 꼬부랑 할머니와 뱅그리가 걱정이 돼서 그만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때 엄마 원숭이가 반짝반짝 빛나는 동전 한 잎을 내놓았죠. 이 동전은 보통 동전이 아니랍니다. 저희를 살려주신 할아버지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이 동전을 항아리에 잘 넣어두세요. 정말 고맙구나. 꼬부랑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서 항아리에 동전을 넣어두었어요. 이튿날 아침, 꼬부랑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두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놀랐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항아리 안에는 동전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꼬부랑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제 부자가 되었답니다. 부자가 되자 꼬부랑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었어요. 오르락 내리락 길을 따라 널리 소문이 퍼졌죠.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자네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났나? 꼬부랑 할아버지는 숨김없이 말해주었죠. 착한 원숭이가 준 요술동전 덕분이라네.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척 하다가 요술동전을 몰래 훔쳐서 달아나 버렸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꼬부랑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요술동전이 없어진 걸 알게 되었죠. 할멈, 이를 어쩌면 좋나?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데. 기러게나 말이에요. 꼬부랑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꼬부랑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몸져 눕고 말았답니다. 뱅그리는 잠자코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 원숭이라면 좋은 방법을 알고 있을 거야. 뱅그리는 뾰족뾰족 골짜기로 달려갔어요. 걱정하지 마라. 엄마 원숭이는 소곤소곤 동전을 되찾을 방법을 알려주었죠. 뱅그리는 한 걸음에 마을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마을 여기저기를 뒤졌답니다. 마침내 뱅그리는 여왕지를 붙잡았어요. 뱅그리가 부하 지들에게 소리쳤죠. 3일 안에 요술동전을 찾아와라. 그러지 않으면 여왕지를 잡아먹을 거야. 냐옹! 부하 쥐들은 요리조리 뛰어다니며 요술동전을 찾기 시작했어요. 구석구석 안 뒤진 곳이 없었죠. 마침내 욕심쟁이 할아버지 집 곳간에서 요술동전을 찾아냈답니다. 부하 쥐들은 산처럼 쌓인 곡식을 갉아먹고 깊이 깊이 감추어진 항아리 안에서 요술동전을 꺼내왔어요. 좋아, 약속대로 여왕지를 살려주마. 뱅그리는 요술동전을 입에 물었어요.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길을 따라서 꼬부랑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달려갔죠. 할멈, 뱅그리가 요술동전을 찾아왔어. 꼬부랑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답니다. 그 뒤 꼬부랑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뱅그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돼지로 왕비가 된 처녀. 산상왕이 고구려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산상왕에게는 아주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뒤를 이을 왕자가 없었던 거죠. 왕비 우씨와 혼인한 지가 무척 오래되었는데도 이들 사이에는 왕자가 없었답니다. 부디 왕비님을 새로 맞으셔서라도 왕자님을 얻으셔야 합니다. 이는 나라에 매우 중대한 일이옵니다. 신하들은 틈만 나면 산상왕에게 아뢰었어요. 산상왕은 아들을 얻으려고 산천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죠. 내가 곧 새 왕비에게서 아들을 얻게 하리라. 하늘에서 신비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왕비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던 터라 다른 왕비를 얻는 것만큼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산상왕은 신하들에게 어찌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슬기로운 을파소가 나섰죠. 하늘이 정한 운명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니 기다리시옵소서. 산상왕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산상왕이 왕이 된 지 12년이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해마다 11월이 되면 나라의 평화와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곤 했죠. 그날도 산상왕과 신하들은 제사를 지내러 궁궐 밖으로 나갔어요. 산상왕은 엄숙하게 제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제물로 바치려고 잡아놓았던 멧돼지가 밧줄을 끊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해괴한 일이 다 있나? 어서 잡아들이도록 하라. 반드시 상처를 내지 않고 산채로 잡아야 한다. 제사를 맡은 신하는 날쌘 군사들을 데리고 멧돼지의 뒤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멧돼지가 워낙 힘이 세고 날쌔서 쉽게 잡히지 않았죠. 아, 큰일이다. 돼지를 잡지 못하면 내 목숨이 날아갈 텐데. 신하들은 가슴을 졸이며 이를 악물고 멧돼지를 쫓았어요. 하지만 멧돼지는 숨바꼭질이라도 하는 것처럼 신하와 군사들을 요리조리 피해 산속 오솔길로 달렸죠. 사방을 휘저으며 이리저리 도망치던 멧돼지는 주통촌이라는 마을에 이르러 갑자기 어느 허름한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신하와 군사들도 재빨리 그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돼지를 잡아라.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반드시 찾아서 산채로 데려가야 한다. 신하가 소리쳤어요. 그러자 군사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뒤적거리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바로 그때 닫혀있던 방문이 열렸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시오? 대체 남의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오? 20살쯤 된 어여쁜 처녀가 방에서 나오며 차갑게 물었어요. 우리는 임금님의 군사들이요. 제사했을 돼지가 도망쳤는데 이곳으로 들어왔소. 그럼 그까지 돼지 한 마리 때문에 남의 집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운단 말이요. 처녀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처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마구간 옆에 숨어있던 멧돼지가 갑자기 튀어나와 다시 산속으로 내달렸습니다. 잡아라! 돼지를 잡아라!
신하는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처녀가 팔을 걷어붙이더니 이내 멧돼지가 달하는 쪽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웬만한 군사들도 따라잡지 못할 정도였죠. 처녀는 바람처럼 달려가 순식간에 멧돼지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멧돼지의 목을 끌어안고 산에서 내려왔죠. 이럴 수가! 신하와 군사들은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을 직접 보고서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신하와 군사들은 처녀가 잡아준 멧돼지를 끌고 부랴부랴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신하는 상상왕에게 멧돼지를 잡은 처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말을 들은 산상왕은 그 처녀에 대해 궁금해졌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오. 그 여인을 한번 보고 싶은데 그 집을 찾을 수 있겠소? 길이야 찾아갈 수 있사옵니다만 왕비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몹시 노하실 것이옵니다. 염려 마시오. 사냥을 나가는 것으로 이야기하겠소. 산상왕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궁궐을 나섰어요. 그리고 한참을 달려 처녀가 사는 집에 닿았죠. 그대가 멧돼지를 잡았소. 산상왕은 처녀를 찬찬히 살펴보며 점잖게 물었습니다. 처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처녀는 볼수록 아름다웠고 기품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왕비가 되어주지 않겠소? 산상왕은 예전에 꾸었던 꿈을 생각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산상왕의 생각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처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임금님의 품부를 따르겠사오니 만일 아들을 낳으면 저를 거두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옵소서. 그러지. 내 굳게 약속하겠소.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문 산상왕은 다음날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에 왕비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뭐시? 임금님께서 주통촌의 처녀와 함께 지낸 일이 있었단 말이냐? 그 계집애를 그냥 두지 않겠노라. 산성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왕비는 몹시 화를 냈습니다. 왕비는 곧 자신을 따르는 신하를 불렀어요. 주통촌으로 가서 멧돼지를 잡은 처녀를 찾아 없애버리시오. 일을 무사히 마치면 후한상을 내리겠소. 신하는 군사들을 이끌고 주통촌으로 말을 몰았습니다. 그리고 처녀의 집에 들이닥쳤죠. 하지만 처녀는 집에 없었어요. 이미 소문을 듣고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급히 산속으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빨라도 말을 타고 달리는 군사들을 따돌릴 수는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칼을 받으라! 왕비의 신하가 처녀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소리쳤어요. 그러자 처녀는 그 신하를 쏘아보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임금님의 명령이요. 아니면 왕비님의 명령이요. 만약 임금님의 명령이라면 나를 죽여도 좋소. 하지만 지금 내 뱃속에 왕자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왕자마저 죽이려거든 어서 내 목을 치시오. 그러자 군사들은 뒤로 주춤주춤 물러났습니다.
처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들의 목숨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 틀림없었죠. 군사들은 말을 돌려 궁궐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왕비에게 알렸죠. 왕비님, 처녀를 죽이지 못했나이다. 말씀드리기 죄송하오나 그 처녀가 임금님의 혈육을... 뭐시, 그렇다면 더욱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이 일이 임금님께 알려지기 전에 어서 없애도록 하라. 왕비는 더욱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 일은 상상왕에게도 알려졌죠. 산상왕은 처녀의 집을 찾아가 사실을 확인한 뒤 처녀를 위로하고 많은 선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궁궐로 돌아와 왕비에게 무섭게 말했어요. 들으시오.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왕자의 목숨을 해치려 하는 사람은 누구든 살아남지 못할 것이오. 산상왕의 무시무시한 말에 군사들은 물론 왕비도 입을 열지 못했답니다. 시간이 흐르고 주통천의 처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산상왕은 매우 기뻐했죠. 기특한 일이로다. 이 아이는 하늘이 내게 주신 아들이야. 이 아이가 내 뒤를 잇게 되리라. 그러고는 아이의 이름을 교채라고 짓고 그 처녀를 둘째 왕비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227년 고구려의 11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동천왕이랍니다.